엄마, 형, 저 이렇게 봤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빠랑 할머니 오시기도 전에 국을 한술 떴는데 국을 뜨자마자 아빠가 제 손등을 숟가락으로 탁 내리치시는 거예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갑자기 그렇게 맞으니까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아, 개가 아니니까요. 이젠 좀 자 가족끼리 밥 먹을 땐 제발 좀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 저 밥상 그 교육이 대단하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교육만큼은 이걸 잘해놓으면 어디 나가도 어른이 오시면 일어날 줄도 알고 먼저 앉기 전에 이렇게 앉으시면 앉고 뭐 이런 기본적인 거를 좀 배워놔야 된다. 다른 데서는 몰라도 이 밥상 앞에서는 정말 예의범절. 어른들도 이 선보고 뭐 이럴 때 그 사람이 밥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배웠구나라는 게 나오거든요. 제 아들이 이렇게 막, 막 잘하는 것 같아도 같이 식사를 식사를 해보면 정말 이건 틀린 놈입니다. 아, 이번에도 중요해요. 시험 기간이라고 머리 싹 자르고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내가 나 진짜 엊그제 울 뻔했어요. 얘가 갑자기 역사책인가를 딱 보고 있는데 스피드 퀴즈 잘 맞추려고. 아, 그거 몰라. 시험 기간이고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갔다 왔어. 그래서 야, 역사 시험 잘 봤냐? 어찌 이래. 그래서 왜, 뭐 어떻게 된 거야? 역사 시험 잘 봤냐? 어찌 오늘이 역사 시험이 아니었대. 오늘이 역사 시험이 아니었대. 아니, 역사랑 사회랑 사회요. 사회였는데. 아, 그 전날 사회 시험 보는데 역사, 역사 공부를 길게 한 거야. 저런. 아, 나 웃겨가지고. 그럼 사회 시험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뭐 그런. 아, 오늘이 사회 시험이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박진규 씨 얘기가 맞아요. 이 밥상에서의 교육, 네. 대화를 나누면 좋습니다만은 그 안 좋은 습관들은요. 어디 나가면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 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교육만큼은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건 좀 좋은데요. 네, 저 정말 보기 땅 틀려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밥상은 소금 간장 된장이다. 소금 간장 된장. 아이고, 이 누굽니까? 저한분 아, 대충 알겠다. 자기하고 웃어. 얘기 보세요. 뭐야 이게? 소금 간장 된장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아, 그래요? 소금 간장 된장이? 그걸 왜 좋아요? 새콤새콤한 맛이 나요. 아, 새콤새콤한 맛이 난다고요? 오, 보통 8살이면 좀 아이스크림 같은 거 뭐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한인군은 말이죠, 한군. 아이스크림하고 소금 중에 뭐가 더 맛있어요? 소금. 소금. 아, 한이가 6살 아이들의 입맛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곰탕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래도 소금을 듬뿍 넣고요. 네, 또 치킨을 먹어도 소금을 꼭 찍고. 한 번은 이제 아빠랑 이렇게 사우나를 간 거예요. 근데 한이가 없어져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왜 이렇게 그 이다끄라고 준비해놓은 죽염 있잖아요. 그걸 아빠 뭐 아, 진짜? 아, 진짜? 네. 근데 사실 저 오늘 되게 싱겁게 먹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음식을 먹는데 그 짠맛이 좀 매력 있었나 봐요, 얘한테는. 소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은데. 네, 안 좋죠. 또 한이는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먹냐면 밥그릇을 딱 들고요, 숟가락으로 반찬을 막 담아요. 그러고는 밥을 보통 애들은 반찬 이렇게 밥하고 같이 떠서 이렇게 먹잖아요, 예쁘게. 얘는 거의 흡입이에요. 이런 거예요. 한이야, 한이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 흉내 좀 내봐.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저희도 하은이하고 지웅이 이렇게 밥 가지고 많이 싸워요, 반찬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웅이 엄마가 식판에다 배식을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근데 자기 것만 딱 먹으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조한군, 저 손으로 밥을 이렇게 먹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 약속. 줄이세요, 알았죠? 네. 한이야, 약속. 약속. 먹방에서 나왔어. 야, 약속해줘요. 어. 그래요. 한이야, 약속. 아니, 아빠가 이렇게 약속해주면 안 지킬 수가 없겠어요. 아유, 진짜. 다음 볼까요? 외국 사람들은 좋은 곳. 어, 이거 뭐예요? 밥상. 밥상이요? 저요. 언니, 이거. 있잖아요. 제가 네. 요즘에 젓가락질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젠 밥을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질 안 쓰는
외국 사람들은 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 맛있는 게 있으면 포크로 콕 찍어서